안녕하세요. 럭녀예요. 제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2,400만원 9개월 만에 갚았다라는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저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바로 스마트 스토어를 하게 된 덕분에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빚을 청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힘이 되고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이미 너무나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 제가 말한 대로 그런 마인드와 어떤 자신의 타이밍만 맞다면 충분히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 심사임당 유명하신 100만 유튜버 제가 작년 5월쯤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창업 다마고치 키우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스마트 스토어로 쇼핑을 하는 게 있네. 근데 쇼핑몰처럼 까다롭지 않고 좀 블로그처럼 누구나 물건 올리고 판매하는 루트 자체가 쉽네? 나도 해볼까? 조금은 무모한 도전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심사임당 그 당시 때 찍었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100만 유튜버고 그 조회수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러면 지금 100만 명이 넘게 봤을지도 모르는 그 영상이지만 현재 진짜 시도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100만 명 중에 저는 그 100만 명 중에 뭐 예를 들어 20% 정도라면 그 20% 안에 제가 속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좋은 영상을 봐도 결국은 그걸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별 의미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운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물건 어떻게 그 때우는지도 모르고 사실 물건을 팔아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은 이거였어요. 아이 낳고 다시 복직하면 요양병원에 가야 될 텐데 매 순간 권태기 왔던 그 병원에 다시 일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지고 육아휴직 이대로 퇴직을 하자니 경영 단절에 난 그냥 집에서 애 보는 엄마가 된다. 그렇게 하긴 싫은데 정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뭘까를 고민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그 당시 그 지역 오픈 채팅방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쇼핑몰을 하는 사람들끼리 정모가 있었어요. 지역 정모가.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중 한 분이 이런 물건을 수입하시고 좀 되게 오랫동안 이런 일을 해오셨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그분과 인연이 돼서 제가 이 지역 내에서 그분에게 구매 대행을 받을 수 있고 편하게 내가 원하는 물건을 셀렉하고 조언을 구하고 힘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분을 제가 안 만났다면 저는 너무 어떤 식으로 지금 또 아니면은 물건에 대한 마진 경쟁력도 좀 떨어지고 조언 얻는 것도 아무래도 부족할 테고 되게 별로였을 것 같다. 지금 이만큼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그때 사장님이 너무 잘 봐주셨던 게 정말 찌질하게 돈이 없으니까 막 5만원 주문하는데도 되게 벌벌 떨고 이랬는데 얘 뭐야? 막 이런 느낌이셨을 텐데도 1년을 그냥 계속 그렇게 수입해주고 조금 조금씩 지켜봐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얘 안 망하네? 얘 그래도 계속 잘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드니까 1년 뒤에 저랑 좀 대화도 하고 그 전까진 정말로 그냥 딱 수입하고 물건 받고 끝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런 사람 자체의 타이밍이 없었다면 저는 이 스마트 스토어를 할 수 없었고 세 번째는 자본금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자본금 2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물건의 수를 늘려서 어떻게든 경쟁력을 갖추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고 싶은 그런 제품은 제가 되게 확보했거든요.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팔자 이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본금 2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팔고 싶은 것, 내가 추구하는 것을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알려보자. 그리고 단순히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직접 그러한 제품 판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활동하고 움직여보자 라는 마음이었어요. 예를 들어 일회용 마스크를 판다. 그럼 이 마스크 또한 내가 직접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단순히 쓰는 것만 공유를 하고 팔기 위한 어떤 그런 것보다 정말 마음 내어서 예를 들어 마스크를 나눔해준다던가 봉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조금씩 알아봐 주었고, 뭐 완전 정말 유명한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정말 0에서 출발한 그런 인스타나 이런 것도 계속해서 팔로우 수가 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진짜 부지런했어요. 제가 머리도 나쁘고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판매 판자도 모르는 앤데, 심지어 옛날에 방문 판매 화장품 했었어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해서 급 망해버린 난데 내가 어떻게? 근데 진심은 통했고, 그리고 일단 부지런하게 움직였어요. 그 당시 때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얼마 됐으면 좋겠다, 5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보다 50만 원 벌면 번대로 아 연습이야 지금은 괜찮아 하고 또 50만 원치 다 물건을 주문해보고 반응 보고 또 얼마 벌면, 그러니까 그 돈을 한 몇 달 동안 벌어본 적 없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냥 번대로 또 물건 주문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점점 늘어난 지금이 되었죠. 그래서 진짜 아이 재우고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 물건을 계속 찾고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소싱하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도 직접 카페 가서 모르지만 찍고 일단 예쁘게, 사실 지금이야 이제 좀 그 감을 조금은 익혔지만 그래도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도 몰랐지만 그냥 그렇게 올렸고 설명이 필요한 거는 또 적었고 그랬습니다. 막상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제일 수입이 높고, 작년에 비하면 정말 수입이 두세 배 이상 늘었지만, 뭐지? 그 레드오션? 하루가 다르게 매일 그 신생 쇼핑몰, 제가 판매하는 그런 관련 쇼핑몰이 생기고 더 쟁쟁한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정말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다 각자의 그릇이 있고, 그리고 나만의 분위기, 나만의 장점을 좀 더 살려서 계속해서 나아가야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또 아 내가 이거 무조건 잘 되고 10년 20년은 이것만 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보다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내 물건을 찾는 대로 고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그리고 이러한 물건들이 좀 더 대중화될 수 있게 판매하는 게 지금으로선 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어떤 거든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자꾸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디지털화 세상이 되니까 준비 안 하고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머리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정말로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빚을 갚게 해주는 또 다른 수입원이 되어서 지금은 그저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